왜냐하면 보통 삭제할 때 바로 삭제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삭제를 하고 싶어. 내가 누르고 있으면 삭제가 나오지. 이걸 눌러서 바로 삭제됩니까? 어떠한 앱들을 써보면 물어봐. 삭제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싶어. 물어볼게요. 자, 커밋 했나 아까? 네. 이거 하면 꺼지나 한번 해봐야겠다. 아까 이거 해서 꺼졌는데. 풀 하고선 꺼졌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자. 자, 뭘 할 거냐면, 다이얼로그라는 걸 띄울 거예요. 다이얼로그. 자, 요겁니다. 대화상자, 요런 거,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뭐 했는데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이게 다 다이얼로그예요,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조그만한 창으로 뜨는 거. 자, 한글화가 돼 있죠? 너무 좋아, 한글화.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냐. 자, 다이얼로그라는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예요. 일단은 기본 클래스인데 다이얼로그를 뒤져보면 막 이거를 상속받아서 뭐 하는 코드들도 있을 거고, 지금 수현 씨 거에 그런 코드가 있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얼로그 상속받아 가지고 나온 거고. 그렇게 해볼까? 안 나오네. 얘가 일반적인 다이얼로그 만들기 되게 좋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 하나, 버튼 세 개 뭐 하고 레이아웃 내가 지정할 수 있고, 뭐 그런 다이얼로그 만들기 쉽습니다. 얼럿 다이얼로그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뭐 할 때 저걸 쓰고 싶으냐면, 델리트를 누르면 여기거든요. 삭제. 삭제를 누르면 확인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이제 alert dialog를 쓰는 겁니다. 자, alert dialog.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자, alert dialog를 씁시다. 두 개가 있어. 뭘 써야 될까요? 중간 거예요. 중간 거? 밑에 거? 네. 내가 서포트 있으면 무조건 서포트 쓰라고 그랬어요. 서포트 붙어 있는 거 무조건 서포트 써라. 왜냐하면 이게 하위 호환이 돼. 서포트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 기능이 언제 뭐 나중에 추가가 됐더라도 밑에 버전에서도 다 돌아가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서포트가 있으면 서포트 써요, 무조건. 아닌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이얼로그를 상속받은 클래스야. 근데 이거를 그냥 구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구현하는 건 어렵고, 가이드가 없나? 몰라, 없네. 자, 이 안에는 빌더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더를 통해서 만들면 좀 쉬워.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워낙 안드로이드가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 거부터 보다 보면 옛날 방식은 지금하고 너무 달라, 코드가. 그래서 뭘 자료를 찾으면 좀 최근 거 찾아서 보시면은 저가 한 거랑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빌더 어떻게 하냐면 컨텍스트 디스죠. 자, 빌더라는 걸 만들어. 빌더는 이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주는 객체입니다. 이 빌더에다가 set 뭐 타이틀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하지? 위에 있는 뭐라고 할까? 확인이라고 할까? 확인이고 builder.set 메시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쉬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씩 셋으로 아이콘 필요하면 아이콘도 넣고 아이콘 하나 넣어볼까? r.minmap.ic.launcher 그냥 기본 아이콘 넣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넣는 거야. 뭐가 있을까? 요 정도만 할까요? 여기에 어댑터가 있네? 어댑터 붙이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만든 어댑터 같은 거 막 붙이면 여기 붙어. 그리고 거기에 클립이벤트 넣어서 뭔가 할 수 있죠. 어댑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보통 다이얼로그에 버튼 두 개 정도, 취소와 확인, 뭐,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는 이제, 확인. 확인? 긍정. 긍정 버튼. 자, 긍정 버튼은, .positiveButton 이라는 게 있어. set. 이걸 set 하면 돼. 글자. 삭제라고 할까? 확인이라고 할까? 삭제. 콤마. 그 다음에 onClick listener가 있네. onClick listener를 여기다 주면 돼요. new 해가지고, control space, onClick listener. 했는데, 우리가 쓰던 거랑 좀 틀려요. 온클릭 리스너가 우리가 쓰던 거는 뷰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였는데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야. 이거를 써야 되고 이걸 클릭했을 때는 클릭된 다이얼로그랑 몇 번째 버튼이 클릭됐는지 그게 넘어옵니다. 어쨌든 이게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델리트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그쵸? 여기서 삭제하는 거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취소 버튼. 부정 버튼이라고 하는데. set negative 버튼. 자, 이건 취소. 자, 취소 버튼 누르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돌아가요. 널 하면 돼요. 아무 처리도 안 하겠다. 널 하면 돼요. 여기서 빨간불 나네, 여기. 인포. 인포 왜 빨간불 날까요? 요거 이제 자바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거는 안 배웠지, 우리가. 자. 요거 이제 무명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인데, 얘가 동작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사용자가 삭제를 눌러야 돼. 근데 그 타이밍에, 이 인포라는 애 여기 있는데 얘가 값이 변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 삭제를 누르기 전에 이 인포가 나는 첫 번째 거에 대한 인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거에 대한 인포를 갖다 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 그 찰나에 이게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코드만 보면은 바뀔 일이 없다라고 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타이밍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갔고 이 안에는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포가 얘가 원래 의도했던 그 인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부 클래스 무명 클래스 무명 클래스를 쓰면서 그 안에 이제 콜백 메소드를 쓸 때는 이 타이밍은 딱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변경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얘가 에러 메시지를 뿌리죠. 뿌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거는 이제 여기 파이널 붙이면 되지, 파이널. 이 변수는 여기에서 딱 픽스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변수라는 걸 내가 알려주면 빨간불이 없어져. 자, 요거를 내가 파이널 안 붙여도 Alt Enter 누르면 얘가
메이크 파이널에서 알아서 붙여주긴 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왜 파이널이 붙어야 되는지. 그렇고요. 자, 부정 버튼은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자,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은 이 빌더를 쇼 보여주면 돼. 실행. 다이얼로그 띄울 때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다 해줬어요. 레이아웃 다시 만들어주고요. 다 해줬어. 레이아웃 만들고 그 짓을 또 해야 돼.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해가지고 그 짓을 또 다 해줘야 돼. 이게 빌더가 생기면서 편해졌죠. 자, 이런 빌더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빌더 패턴이라고 해요. 저런 패턴으로 쓰는 거를.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빌더 패턴을 작성해 볼 날이 오겠지. 자, 누르고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삭제. 삭제. 날라가서. 자, 얼럿 다이얼로그도 배웠어요. 커밋을 해야지. 얼럿 다이얼로그. 자, 이제 됐나? 이제 요 버튼만 플러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버튼 아이콘. 아이콘은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을 쓸 거예요. 저는 항상. 자, 아이콘 추가. 아무데서나 우클릭 누르고 뉴에 벡터 에세. 저번에 메뉴 할 때 해봤잖아요, 그쵸? 메뉴 할 때.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거지. 벡터 에세. 자, 4점대 버전은 벡터 에세이 안 돼요. 이미지 에세 쓰셔야 돼요. 벡터 에셋을 저는 쓰고, 아이콘을, 플러스 아이콘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어디 있을까요? 아, 이제 검색이 아직 안 되는구나. 아,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아따, 진짜. 와이프가 피고인 보시나요? 피고인? 피고인? 드라마? 그, 누명 보는 거 아니에요? 지성 나오는 지성. 거. 지성이 응. 누명 수여가지고. 와이프가 12시에 볼 거니까 바다 노래. 그러니까 내가 집에 그 나스 알아요? 나스? 그 하드디스크만 꽂아놓는 PC 같은 건데, 서버 같이 쓰는 거. 그거를 내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받아줘야 돼요. 아주. 약간 제 와이프는 컴맹이야. 그래서 내가 다 해줘야 돼. 좋겠다. 컴맹이 아니라서. 그치? 남편 될 사람들이 편한 거야. 와이프가 컴맹이 아니어야 되는데 나는. 맥북을 사가지고 이제 컴맹 탈출을 하겠지. 플러스 버튼 어디 있지?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거기 있어요. 첫 번째 보여. 이게 더 난가? 메모장? 나 이걸로 할래. 이걸로. 이게 더 난 것 같아. 자, 이름은 요런 뒤에 좀 의미 없는 것 좀 빼버리고. Next. 자, XML 파일로 생깁니다. 엔터. 색깔은 내가 바꿔줘야 되나? 색깔은 지금 요건데요. 프리뷰로 보면 색깔만 바꾸겠습니다. 색깔 필 컬러 흰색으로. 좋았어. 얘를 쓰겠습니다. 메모 액티비티. 레이아웃에 가서 요거 플로팅 액션 버튼. 자, SRC 컴팻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 뷰에서 쓰던 게 SRC예요. 근데 컴팻이 뭐냐면 컴패티빌리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성. 이게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것도 나중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런 컴팻 붙어있는 속성들이 좀 가끔씩 나와. 그 다 호환성을 위해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SRC에만 넣으면 최신 폰에선 동작하지만 옛날 폰에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RC 대신에 SRC 컴팻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가된 것들이라서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데 어딨지? 아 여깄다. 여기서 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꿔도 되고 좋아 좋아 잘 넣었어. 실행을 해보죠. 4.4에서도 그러면 아 안돼 안돼 아, 아 되나? 아 모르겠어요. 4.4에서는 되나? SRC 컴팻 쓰면 되나? 어쨌든 됐네요. 됐네요. 됐어. 됐나? 다 됐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모장은 다 만들었고요. 메모장 옛날에 아 그치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배우면은 요거를 고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메모장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이게 무슨 메모장일까? 아이콘 벡터 SS로 아이콘 추가 아이콘 변경 그리고 alert dialog 연습 메모장 나중에 DB 배우면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바꿀 겁니다. 리스트 뷰랑 그리드 뷰를 배웠는데 나중에 리사이클러 뷰라는 걸 또 배워요. 그거 배워가지고 좀 멋있게 만들고 첨부 같은 것도 나중에 배워서 사진 첨부 같은 거 하고 바깥에 이제 사진도 막 이렇게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뭐 이렇게 바꾸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거를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서 읽어오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서버에 저장하고 읽어오는 거는 요번 기수에 이제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됐나?